지금 우선 전국적인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지요. 14일 날 100명을 확진자가 넘어선 이후에 4일 동안에 무려 713명이 확진자로 추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지방으로 가급적이면 내려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께서 수도권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을 비롯해서 각별하게 예방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 상황도 실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8월 3일 날 이제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8월 달 들어서서 지금 지역 확진자가 24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상무 지역 유흥업소 관련자가 17명이고, 경기도 파주 스타벅스 관련자가 3명, 그러면 20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타가 4명인데, 이 중에 이제 한세 사람 정도가 감염원이 불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상무 지역 유흥업소 관련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제는 1,321명이나 검체를 해서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아시는 것처럼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지금 우리 지역 전체 확진자는 239명이고, 그중에서 지역 감염 확진자가 203명, 해외 입국자 관련이 36명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